지금. 또 하우스 개코예요? 네. 또 하우스 개코구나.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들어보셨나요? 자, 방과후 수업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20대, 30대 형님들, 동생들 다 방과후 수업 초등학교 때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네, 물론 저는 롤러스케이트랑 롤러브레이드가 방과후 수업 1등. 자, 우리 여러분들 방과후 수업에서 생명과학 들어보셨나요? 현재 지금 생명과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그만 개구리부터 뭐 달팽이, 도마뱀, 틈벌레, 미럼 등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생물들을 많이 나눠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자, 이 하우스 개코를 제가 손님분께서 알을 받았더라고요. 되게 운 좋게도 자연에 있는 하우스 개코를 가져오게 되면 알을 받기도 합니다. 그 알이 부화를 했는데 그 알을 부화했을 때 아니면 하우스 개코를 어떻게 기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원래 알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부화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들, 딸 그리고 형, 동생분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도마뱀들이 부활 할 수 있는데, 이야,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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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여기 보면은 알 껍질 있죠. 이번에 부활을 해가지고 약 일주일 정도 제가 케어를 했는데 손님분께서 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셔서 저한테 알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유정란이었고 부활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어요. 이게 하우스 개코 애기예요. 안녕. 자, 이 친구가 너무 작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러 갈게요. 자, 짜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하우스 개코 새끼들이 해치링들이 부화를 했더라면 이렇게 긴 통과 작은 나무나 인공식물 이렇게 놀이터 같은 이런 루바망 그 다음에 바닥재 이렇게 간단하게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작은 새끼니까 이렇게 소형판으로 만든 거 축소판으로 만든 것 뿐이지 성체는 이거와 같게 크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다가 참나무 바크칩을 여기다 바크칩을 이렇게 소량 깔아주고요. 자, 그리고 나무칩을 넣어준 후에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잎사귀 같은 인공식물을 넣어주면 세팅 끝이에요. 엄청나게 간단하죠? 자,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고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게만 너무 많이만 넣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만 넣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놀이터로 와우 와우 진짜 간단하게 꾸몄죠. 자, 이 상태로 뚜껑만 닫으면 끝인데요. 자, 이 하우스 개코는 진짜 필리핀이나 그냥 동남아 아시아 쪽 그냥 아시아 쪽 대륙에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살아가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인데 와 엄청 예민한가 봐요. 꼬리를 한 방에 빵 잘랐네. 저 그래도 자 그래도 다행이에요. 새끼 때는 꼬리가 많이 잘리면 인펙션이 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꼬리가 좀만 잘렸으니까 다행이에요. 물의 분산은 사육장에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에서 2 정도만 이렇게 적셔주시면 되는데 너무 습하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우스 개코는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27도에서 28도 유지해주시면 좋고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간다. 자, 오케이 점프 점프 오케이. 오, 야 들어갔어. 봤어요? 쫙 들어갔어. 자, 아이고 눈망울 엄청 귀엽죠. 우선은 하우스 개코는 키우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먹이만 잘 챙겨주시면 되고 습도랑 온도만 챙겨주시면 웬만하면 잘 살아가는 친구들 중 하나입니다. 자, 가끔 생명과학에서 받으면 자연개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알을 방금처럼 이렇게 습하게 해주고 알을 따뜻하게 유지만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부화를 해요. 아, 쉽죠? 아, 자, 먹이는 바로 여기 있는 흔적 날개 초파리라는 친구들인데 나왔어 나왔어 다 나왔어.
오, 넣어주니까는 오, 넣어주니까 하수개코가 갑자기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오, 뭔가 쳐다보죠. 계속 움직이는 거를 파악하고. 야, 먹어봐. 오, 쳐다봤다. 와, 먹었어요. 그쵸, 이렇게 초파리를 많이 많이 먹이면 좋고요. 초파리에서 얻지 못하는 영양분은 초파리를 비닐봉투나 지퍼백에 넣고 영양제를 가루를 뿌린 다음에 흔들어서 먹이면 된답니다. 같이. 자, 이 친구는 이제 이름은 생명입니다. 생명. 나와 함께 살아가자. 와, 먹이 잘 먹는다. 바로 또 먹었어. 귀여워. 잘 먹죠?